일본의 가난한 은퇴 목사인 스즈키 시게하루 목사님은 일본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분이셨습니다. 생존에 계실 때 한국인 선교사들을 위해 19대의 차량을 지원해 주셨습니다. 첫 번째 자동차는 큰아들에게 부탁했고, 두 번째 자동차는 자신의 장례 비용으로 준비된 예금으로, 세 번째는 자신이 타던 자동차를 기증하셨습니다. 어느 날 사모님이 남편의 얼굴을 보며 왜 수심이 가득한가 물었더니 이제 새로 도착한 한국인 선교사들을 위해 넉 대의 차량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. 사모님은 남편 모르게 모아둔 비상금을 내놓으셨습니다. 어느 날 남편을 잃은 어느 신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남편이 세상을 떠나며 남은 현금을 목사님께 드리라고 했다며 다섯 대의 자동차를 살 수 있는 돈을 입금했습니다. 잠언 11장 24절에는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. 영원한 복음의 권정형입니다. 오늘도 나누며 사시기 바랍니다.